하나금융지주의 최고 수장이 10년 만에 바뀝니다. 10년 동안 그룹을 이끈 김정태 회장의 후임으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내정된 건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금융그룹이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수장으로 함영주 부회장을 낙점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어제 함영주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해추인은 은행장과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온 한 부회장이 최고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1956년생의 환 내정자는 말단 행원으로 시작해 하나은행장, 주주부회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2015년 9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쳐진 이후 2019년 3월까지 통합은행의 초대 행장을 맡았고 순익 1조 원 클럽도 달성했습니다. 또 2016년부터는 하나금융 부회장을 맡아 그룹의 ESG 경영을 총괄하는 등 오랜 기간 김정태 회장과 손발을 맞춰왔습니다. 오랜 기간 그룹 내 2인자 역할을 해온 만큼 일찌감치 차기 회장으로 유력시됐지만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법정 공방 이슈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해추위가 오는 25일 채용 비리 관련 1심 선고보다 먼저 최종 후보로 낙점한 것은 한 부회장의 승소가 확실시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서도 최근 유사 재판에서 다른 금융지주사 최고 경영자들이 대체로 승소한 사실로 밀어 취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단독 후보로 추천된 한 부회장은 다음 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하나금융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임된다면 한 부회장은 비은행 사업의 수익성 강화와 함께 은행 등의 디지털 전환과 해외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